자, 이것은 무엇일까요? 양날 꽃갱이죠? 제가 통진장에 가서 10,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. 야가 없을 때 급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. 뭐, 야라는 게 무엇인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죠? 그때 이제 대용으로 쓸수 있는 거. 이렇게 위에 꽃갱이 위쪽을 잘라버렸습니다. 제가 잘라버리고 한쪽 날만 살렸어요.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. 간단하죠? 날이 좀 가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볼트 같은 걸좀 용접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제 이대로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이 구멍에다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. 이게 이제 제가 기존 쓰던 야를 오른쪽에 꽂고, 요 새로 만든 야를 왼쪽에 꽂았습니다. 간단하죠? 이렇게만 꽂아줘도 훨씬 안전하다는 거. 오른쪽에 있는 그 야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절단해야 되지만, 이건 간단하죠? 그냥 꽃갱이. 꽃갱이 하나 사다가 위에 날만 잘라버리면 돼요. 굉장히 간단하죠? 뭐 사용 방법 뭐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요거는 이렇게도 사용해보고 저렇게도 사용해보고 이게 위로 들려 올라오진 않아요. 이런 식으로 지게팔에 뭔가 구사리를 걸든 슬링바를 걸든 또는 톰백을 들든 여기다가 이런 걸 야를 걸어주면 되죠. 절대 안 빠지죠. 그러나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라는 거 없습니다. 기존에 하던 작업에서 안전장치를 조금 더 해주는 거예요. 조금 더 안전해지죠?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.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야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. 꽂게 되면은 밑으로는 절대 안 빠지죠? 밑에서 위로 올려주면은 여기다 걸어볼까요? 밑에서 아무리 당겨도 빠지지가 않아요. 같이 밀려 당겨 내려가기 때문이죠. 조금 불안하면 이렇게 한번 감아주면 돼요. 절대 안 빠지죠. 자, 이쪽 것과 같이 연결해 갖고 양쪽 발을 갖다가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힘 받으면 더 조여져 갖고 더 빠지지가 않게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한 야 제작법이죠. 저 꽃갱이 날 같은 경우는 어디 고물상에 가도 있을 거예요, 아마. 고물상 가면 뭐돈 1,000원이나 2,000원이나 이렇게 받겠지만 저는 통진 장날에 가서 10,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이렇게 빨리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10,000원을 투자를 했죠. 자, 안 빠지죠? 안 빠져요. 이렇게 단단히 끼워버려요. 그러나 밑에서 정말 살살 쳐줘도 저 그냥 빠지게 돼 있습니다. 요거 그냥 구사리 대가리 갖고 한번 톡 찍어주거든요. 그냥 빠지죠. 이게 잘 빠질 때는 쉽게 빠집니다. 그러나 작업할 때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. 자, 이렇게 간단하게, 정말 간단하게 야를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. 언제든지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응용을 하셔 갖고 안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날씨 더운데 고생들 많으시네요. 전국의 지게차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